안녕하세요. 이비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 선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옥 스윙 7 11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상급 과정 시간입니다. 야, 이거 옥 스윙을 상급 과정까지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초급은 오른손을 이용을 해서 침질, 샤프트 라인 먹이기. 그다음에 중급 과정은 왼손과 왼팔을 이용을 해서 챔질 샤프트 라인 챔질 먹이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급 과정에서 이 손에 대한 움직임이 익숙해지면 왼 어깨를 이용해서 반드시 왼 어깨 앞으로, 왼 어깨 뒤로, 왼 어깨 앞으로, 왼 어깨 뒤로 움직여야 된다고 했어요. 아래로 내려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상급 과정이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공개가 되는데요. 그 스윙은 바로 컨벤셔널 스윙입니다. 컨벤셔널 스윙이에요. 야, 이 컨벤셔널 스윙을 오기까지 이러한 엄청나게 험난한, 즐거운 무언가를 배우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옥 선생은 컨벤셔널 스윙을 제시를 하는데, 정말 골프채를 한 번도 잡아보지 않은 사람에게 컨벤셔널 스윙을 어깨 손 하나도 안 쓰게 하고 어깨를 갖다 밑으로 이렇게 하고 막 이런 리버스 피벗 되고 온갖 일반 사람으로서 나오기 힘든 로봇 아니면 뭔가 몸에 불편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스윙을 만든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잘 참고 오셨어요. 오늘은 그 여러분들이 그토록 한번 배워보고 싶었던 컨벤셔널 스윙, 옥스윙은 컨벤셔널 스윙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컨벤셔널 스윙은 옥스윙보다 상위에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옥스윙의 응용이 컨벤셔널 스윙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여러분 정말 지겹도록 이제 연습하셨죠? 분명히 어깨 연습하셨어야 돼요. 자, 왼 어깨 앞으로, 그리고 왼 어깨 뒤로, 공이 어디로 가건 왼 어깨 앞으로, 왼 어깨 뒤로, 이때 무조건 챔질과 샤프트 라인과 먹이기는 본능적으로 손들이 일을 해주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어깨 앞으로, 어깨 뒤로 해서 공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러한 느낌 스윙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 수영을 한다면 예전엔 팍 이렇게 팔로 했다면 지금은 요걸로 스윙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은 이 왼 어깨 뭉치에 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중급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 타겟 보고 우측에 이 전면 스윙이라고 그랬죠. 어깨 앞으로, 어깨 뒤로 해서 멀리 칠 거기 때문에 많이 밀었어요. 그랬더니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한 200 정도 날아가는 그런 스윙을 보여줍니다. FF247 7번 아이언입니다. 많게는 220까지도 날아가는 클럽이에요. 제 기준에. 그러면 이제 어깨에 대해서 어깨 앞으로, 어깨 뒤로, 어깨 앞으로, 어깨 뒤로, 어깨 앞으로, 어깨 뒤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깨가 앞으로 나오면 채가 뒤로 가겠죠. 그리고 어깨가 뒤로 빠지면 앞으로 나가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응용이 들어갑니다. 어깨가 이렇게 들려 있는데 여기에서 어깨가 아래로 들어가면 채가 위로 가나요? 뒤로 가나요? 어깨가 아래로 들어가면 어깨가 앞으로 나오면 어깨가 앞으로 나오면 이렇게 되고 어깨가 아래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오늘은 어깨를 아래로 한번 떨궈 보는 거. 왜? 어깨 마음대로 쓰죠. 와우. 마음대로 쓰잖아요, 어깨를. 그러니까 어깨를 한번 어깨 앞으로, 어깨 위로. 우리 항상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깨가 앞으로 오면 뒤로 가고, 어깨가 아래로 가면 어깨가 위로 가고, 어깨가 대각으로 내려가면 대각으로 빠지고, 어깨가 대각으로 내려가면 대각으로 빠지고, 이 어깨를 대칭이 되게끔 쓰는 법을 익혀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깨를 아래로 떨궈 봅니다. 어깨 아래로 했더니 이런 식으로 스윙이 올라가요. 오! 많이 봤던 스윙인데? 자, 어깨가 아래로, 어깨가 위로 했더니 볼 라인 한번 보세요. 쭉 돌아가는 느낌보다는 제가 클럽을 약간 닫고 치니까 그냥 똑바로 날아가는 느낌이죠. 이번엔 닫지 않고 한번 쳐볼게요. 자, 보세요. 어깨가, 왼쪽 어깨 뭉치가 아래로, 위로 이렇게 올라갔더니 볼이 어떻게 날아가요? 굉장히 똑바로 날아가죠. 약간씩의 좌우의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돈다라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또 근데 이거는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제가 많이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어깨 아래로, 어깨 위로 했더니 볼이 이건 약간 왼쪽으로 들어가 놨지만 쭉 뻗어가는 느낌을 받아요. 이 스윙이 컨벤셔널 스윙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스윙이에요. 컨벤셔널 스윙은 이건 프로를 위한 스윙이에요. 옥스윙은 프로를 위한 스윙이기도 하고 일반 골퍼를 위한 스윙이기도 해요. 컨벤셔널 스윙은 왜 프로를 위한 스윙이냐면 어깨 움직임이 굉장히 불편하지만 공을 똑바로 그나마 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나와요. 그런데 초보자들이 이 어깨 아래로 어깨 위로 하잖아요. 옥스윙에 대해서 이 공을 단속하는 법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어깨 아래로 어깨 위로 하면 이런 식으로 엄청난 슬라이스가 나요. 그런데 우리는 힌징으로 해서 공을 좀 묶는 것도 배웠고 클럽 페이스를 닫은 상태에서 우측으로 비껴치는 이 동작도 배웠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을 내가 품고 다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깨가 아래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측으로 밀리는 공은 안 나와요. 이렇게 똑바로 가는 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옥 선생은 매번 똑바로 가는 공은 절대 칠 수 없습니다. 똑바로 가는 공은 절대로 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실제로 똑바로 가는 공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깨만 하고 그러면 똑바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공은 만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비거리를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주도적인 방식으로 볼을 때리는데 굉장히 제한이 돼요. 근데 선수들은 여기에서 뒤로 빼가지고요 딱딱 쳐서 공을 앞으로 보낼 수 있는 이런 타격을 할 수 있어요. 손목을 이용해서 칠 수 있는 타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컨벤셔널 스윙 어깨를 아래로 떨궈서 스윙을 만드는 이 스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옥스윙은 이러한 아크가 나온다면 스윙 궤도가 컨벤셔널 스윙은 어깨가 아래로 가니까 이러한 회전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좌우 편차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나마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걸 연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놓고 어깨 아래로 어깨 위로 볼 날아가는 거 보세요. 약간의 들어오지만 밖에서 보면 굉장히 똑바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거리는 10m에서 20m 정도의 손실이 있어요. 이게 컨벤셔널 스윙입니다. 옥스윙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컨벤셔널 스윙을 한다? 이거는 뭐 거의 스스로 무너지는 스윙과 같은 거죠. 무너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손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요. 챔질도 탁 할 수 있고 샤프트 라인도 태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먹이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어깨 올라가도 내가 손을 통제할 수 있는 벌써 본능적인 느낌이 생긴 거예요. 학습에 의해서.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깨 아래로 가고 올라가도 공을 묶어놓고 우측으로 밀리지 않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기적적인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응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꼭 어깨가 아래로 들어갈 필요 없어요. 어깨가 대각으로 밑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 한번 대각으로 밑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되나? 대각으로 밑으로 들어가고 대각으로 위로 올라가니까 당연히 우측으로 밀리는 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대각으로 저쪽 대각으로 올리고 대각으로 내리니까 왼쪽으로 갈 것이고 이 어깨에 대해서 모든 방향과 구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딱 놓고 나서 타겟 보고 어깨를 타겟에 이제 지금부터는 이 전면 스윙이 아니라 측면의 타겟 스윙인데 타겟에다가 맞춘 상태 타겟 약간 왼쪽이지만 타겟을 향해서 바로 아래로 들어가고 타겟을 해서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러한 그 사양 타격이 만들어지지만 정확도를 만들어내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연습을 해야 돼요. 저조차도 이거는 똑바로 치고 싶었는데 지금 왼쪽으로 날아갔는데 이게 만약에 옥스윙이었다면 뭐 나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지금 똑바로 치고 싶었는데 왼쪽으로 갔잖아요. 기분 나빠요. 어깨를 마음대로 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자는 스윙을 어깨로 칩니다. 어깨로 쳐요. 어깨로 칠 때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면 골반은 자동으로 돌게 돼 있어요. 그러나 골반을 돌리면 어깨도 올라간다? 이건 아니에요. 골반을 돌린다고 해도 어깨가 좌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으로 어깨 아래로 어깨 위로 해야 골반도 돌고 어깨 앞으로 어깨 뒤로 해야 골반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반이 스윙을 리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적으로는 괜찮지만 컨트롤적인 측면에서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왼 어깨가 들어가고 왼 어깨가 나오고 왼 어깨가 앞으로 나오고 뒤로 들어가고 아래로 가고 위로 가고 뭐 대각으로 빠졌다가 대각으로 빠지고 해도 이 하체는 다 따라다니면서 역할을 해주니까 여러분들은 이 어깨 웍을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컨벤셔널 스윙이에요. 그때부터는 컨벤셔널 스윙을 했을 때 어디에서 정석이 뭐 발 이 라인이 맞아야 되고 힙이 맞아야 되고 가슴이 맞아야 되고 어깨 라인이 맞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으면 어깨 아래로 어깨 위로 하면 공이 왼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만 이렇게 돼 있으면 어깨 아래로 어깨 위로 하면 공이 오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어깨 앞으로 어깨 뒤로 앞으로 뒤로 하는 형태로 되면 얘는 어차피 가다가 돌아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지만 어깨 아래로 어깨 위로 하는 건 컨벤셔널 스윙에서 이 정렬을 맞춰주지 않으면 아래로 위로 올라가는 건데 정렬이 안 돼 있으면 다 다른 데로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은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 근데 그게 여러분 레벨에서 해당이 된다고? 절대 아니에요. 공을 단속을 못하는데 무슨 스윙을 합니까? 이해되셨어요? 컨벤셔널 스윙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PGA 클래스의 멤버예요. 미국 PGA 클래스의 멤버인데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전혀 가르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낮고 길게 빼서 어깨로 밀고 코킹하고 떨어뜨리면서 가면서 이러한 스윙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죽으란 얘기지. 한탄합니다. 한탄해요. 여러분 옥스윙 만난 거 진짜 행운입니다. 옥스윙은 컨벤셔널 스윙을 미워하지 않아요. 컨벤셔널 스윙은 옥스윙을 배운 상태에서 어깨 웍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스윙이지 손, 팔, 전혀 이 공에 대해서 먹이기라든지 챔질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간다는 건 완벽한 모순이에요.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에서 그립을 잡고 어깨를 쓸 거니까 그립은 좀 더 단단해져야 되겠죠. 헐렁헐렁하면 안 되니까 좀 더 단단한 그립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스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깨가 내려가면 올라가고 앞으로 가면 뒤로 가는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어깨 웍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컨벤셔널 스윙이고 컨벤셔널 스윙은 반드시 상급자가 해야 하는 스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옥 선생이 생각하는 이 골프 스윙의 철학과 컨셉 그리고 개념 옥스윙 7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쇼게임으로 이제 옥스윙 7을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이 어깨가 등장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다음 마지막 시간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골프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